오늘 시장에서는 어떠한 기업을 보면 좋을지 이야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데일리온의 서영훈 전문가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오늘 시장에서 어떠한 기업들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은 첫 번째로는 유비케어, 지난번 소개해드린 종목을 이어서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현대차, 또 세 번째는 카카오뱅크, 마지막은 한미반도체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 가운데서 이번 주에 볼만한 기업들은 어떤 것들로 선정하셨습니까? 네, 우선 첫 번째로는 유비케어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유비케어는 이제 개인 정보 건강관리 정보라든가 뭐 병원, 의원, 약국에 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기업으로서 원격 진료, 뭐 비대면 진료에 대한 모멘텀을 좀 갖고 움직이는 종목이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 정부에서 계속 강력하게 좀 주장하고 있는 부분들 중에서 비대면 진료 확대라든가 또 의대 정원을 확대하는 이런 부분들이 좀 나타나주고 있는데 이러한 마찰들이 좀 이어지면서 오히려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을 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상당히 좀 강한 모습들을 좀 보여줬는데요. 최근에 의사회 파업으로 인해서 이번에 이제 전면 파업이 좀 진행되다 보니까 비대면 진료를 확대하겠다라는 정부 발표가 있었고 의사 진료 공백에 대한 부분들이 기대감으로 좀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러한 이슈가 실질적으로 뭐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반영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에 좀 큰 이슈인 만큼 좀 주가에 좀 변동성이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살펴보시는 분들은 조정권 자리를 이용해서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대응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좀 감안하셔서 좀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지난주 금요일에 전고점인 윗꼬리를 강하게 좀 돌파시키면서 종가가 고가로 좀 마감이 된 모습들입니다. 물론 시간의 약세를 좀 보였기 때문에 오늘 좀 개파락 이후에 변동성을 좀 보일 가능성이 높은데 한 5,700원 이하권이 좀 들어온다라면 좀 단기 트레이딩으로 좀 보시는 투자자분들은 관심 있게 살펴보신다라면 좀 살펴볼 수 있겠고요. 목표가는 6,700원 좀 잡고 단 6,700원은 좀 중장기적인 목표가가 될 것이고요. 장중에 좀 변동성이 좀 심하다라고 한다라면 좀 단기 수익 실현도 좀 연두에 두시고 대응을 해나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5,200원 좀 잡고 좀 대응을 해나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목으로는 현대차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현대차가 최근에 상당히 좀 강한 상승세를 좀 보여왔습니다. 뭐 저평가, 특히 저 PBR 관련된 종목으로서도 좀 부각이 되는 모습이었는데요. 0.7배 최근에 좀 강하게 상승이 나왔다 하더라도 0.7배 수준이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고요. 배당 성향이 높다라는 점 역시 좀 부각이 되면서 긍정적인 흐름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뭐 테슬라가 전기차 판매 부진에 대한 우려감들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좀 부각되면서 오히려 수소차 개발 기업들의 상승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뭐 전기차 판매량도 좋습니다만 제네시스 그룹에 대한 좀 모델들에 대한 판매 증가로 인해서 실적들이 상당히 좀 좋은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가 글로벌 기업의 완성차 3위를 좀 기록을 하면서 작년에 730만 대를 좀 팔았기 때문에 탑3 안에 들었다라는 점이 저평가와 함께 맞물려서 좀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엔 수급으로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외국인과 기관 수급들이 상당히 좀 강하게 좀 들어오면서 상승 여력이 여전히 좀 만들어져 있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최근에 저 PBR 관련된 종목으로 인해서 단기간에 크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뭐 조정도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만 그 조정 자리는 오히려 좀 저점 매수 기회로서 좀 노려보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5만 원 이하권에서 뭐 한 22만 원 선까지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진행을 해나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단기적인 시세를 노리시는 투자자분들보다는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이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선 1차 목표가는 27만 5천 원, 뭐 전고점에 대한 매물대가 좀 존재하기 때문에 좀 잡아드립니다만 추가 상승도 좀 노려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손절가는 22만 원 좀 잡고 좀 대응을 해나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종목으로는 카카오뱅크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최근 금융주들의 상승세가 상당히 좀 좋은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카카오뱅크 역시 뭐 추가적인 상승 기대감이 놓여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플랫폼 기업이냐 아니면 은행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항상 논란이 좀 있는 종목이기도 한데요. 지난주 카카오가 연매출 8조를 돌파하면서 상당히 강한 시세가 좀 들어오는 모습들을 보셨을 겁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카카오뱅크 역시 좀 기대감과 더불어 같은 그룹주로서 상승세가 이어지는 모습들도 만들어줬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최근 카카오뱅크는 뭐 중고차 대출 점유율을 30% 돌파했다라고도 발표가 됐습니다. 그만큼 지금 현재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는 대출에 대한 증가가 계속해서 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특히나 전세자금 대환대출까지 정부가 좀 허용을 하면서 대환대출에 대한 상품 판매가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금융주 대비 훨씬 더 좀 메리트가 높은 자리에 놓여 있지 않나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최근 연기금의 수급들이 상당히 좀 강하게 좀 들어와 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2024년 접어들면서 1월 달부터 2월 달까지 지금 현재 박스권의 흐름들이 좀 이어지고 있는데 상승세가 나와줄 때는 거래량이 강하게 동반이 되고 거래량이 감소하면서 기간 조정을 보였다라는 점을 감안해 봤을 때 다시 한번 1월 고점인 31,500원을 돌파 시도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0,000원 전후부터 이하권에서는 좀 모아가시는 전략으로 좀 살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적어도 36,000원 선까지는 좀 상승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손절가는 27,500원 좀 잡고 대응을 하실 수 있는 만큼 이번 주 좀 지속적으로 좀 조정 자리를 이용해서 좀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카카오뱅크는 이미 앞서서 소용 전문가님께서 의견 주셨던 기업인데 또 주가 상승 탄력이 어마어마했고요. 마지막으로 앞서서 소개를 주셨던 한미반도체도 사실상은 보유자의 영역이다라는 의견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님께서는 한미반도체 가격 전략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한미반도체 역시 제가 좀 관심 있게 좀 보는 종목으로 넣어놨고 하지만 뭐 세 번째 종목에는 편입을 시키진 않았는데요. 이 역시 좀 유비케어의 비슷한 흐름들로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말씀해 주셨듯이 너무 이제 고평가됐다라는 전망들도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 실적 베이스로 살펴볼 수 있고 가치 베이스로 좀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수급적인 베이스로도 좀 살펴볼 수 있는 종목이 될 텐데 한미반도체 역시 최근에 지난주 2월 13일 고점을 형성을 하고 한 4거래 연속으로 좀 조정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금요일장에서는 개인들의 매도가 나오고 외국인 수급들이 좀 들어왔다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뭐 로스컷을 설정을 해놓고 좀 이번 주 시장이 좀 주춤할 때 관심 있게 살펴보신다라면 단발성 시세를 좀 노려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돼서 제가 좀 관심 종목 네 번째로 좀 편입을 해놓은 부분이고요. 그런 점을 감안해 봤을 때 지난번 강한 상승세가 나온 상한가 자리 이후에 눌림목 자리를 좀 노려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 7만 원 초반대에서는 한번 좀 매수 접근 가능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좀 8만 원을 시도하는 그런 부분들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서 좀 편입을 해놨고요. 하지만 말씀해 주셨듯이 보유자 영역이라고 본다라는 것 자체는 그만큼 가격이 좀 높다라는 거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한 로스컷은 좀 잡고 좀 대응을 해나가 보시고 로스컷은 가격적인 전략이라기보다도 내가 감내할 수 있는 만큼의 퍼센테이지를 좀 정해 놓으시고 그 자리가 이탈됐을 때는 매도했다 다시 보는 이런 전략들을 가져가 보시는 게 한미약품 한미반도체의 좀 투자 전략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